있죠. 당신도 나만큼. 지금 2절 부르셨나요? 2절 부르셨죠? 결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병서, 김지민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최기환, 이혜승 아나운서 대 티아라. 자, 이번 예선전 먼저 SBS 간판 아나운서 네. 두 분이십니다. 최기환 아나운서, 이혜승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눈이 커가지고 오누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닮았죠? 사슴 같아서. 그러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최기환 아나운서를 치면 네. 5월 2일이 나옵니다. 어, 나도 이게 보고 뭐야? 이거 이게 우리 뭐야? 자명은 없어요? 5월 2일 월요일 아침 출발 미니와이드 3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심지어 저 음원 사이트에도 여기 올라가죠. 내려봤기. 에이 거짓말. 진짜로. 나 알람으로 써야겠다. 어? 5월 2일 예. 또 진짜 우리 꼭 찾아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봐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네. 이혜승 씨 10년 만이에요? 네 10년이나 됐네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야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혜승 아나운서가 사실은 아역 탤런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활동 시절 네. 사진 어머! 아~ 어머 인형이다 인형. 아 그랬구나. 네. 세상에. 근데 정말 잠깐 얼굴 형 좀 봐요. 어머 내렸다. 새소년. 새소년. 소년중앙. 네. 새소년 오랜만이야. 소년중앙 오랜만이다. 예. 남편분이 얼마 전에 타방송에 나가서 나는 매일 이 이상한테 진다. 엎드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이기기 힘들어요. 남자 이기세요. 이휘재 씨는 못 이기시죠. 이휘재 씨 너 못 이기죠.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되게 심하게 붙었었어요. 붙었대. 예. 붙었는데. 아, 우선 싸움견이에요. 파이팅 넘치게 붙었었어요. 근데 결국 와이프가 저는 애기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나도 보잖아. 그래서 바로 조용히 그래서 납작 엎드렸던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휘재 씨는 아내분이 잘 그렇게 실수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남자분들은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이휘재 씨는 그거를 딱 잡아 진돗개 마냥 딱 그냥 울었던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울게 만드는 아내를. 피곤하다. 자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그녀들입니다. 티아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지금 이제 음원이 나왔어요? 네. 넘버 나인. 네. 넘버 나인.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살짝 네. 한번. 네. 네. 이 춤 좋은데? 이 춤 좋은데? 멋있는데요? 아, 네, 음악 듣는 춤이에요. 아, 멋있어 멋있어. 네.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떨면서. 예, 예. 떨면서 그 기사 났을 때 많이 떨었어요? 네? 어떻게 떠셨어요 많이? 많이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최기환 네. 아나운서와 이혜승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최기환 아나운서가 옆에서 보니까 몸매도 무지하게 그 아이돌 몸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네. 그 모델 필이에요. 모델 필도 있고 옷도 잘 입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머 이런 얘기 하도 들어서 지겨운 건 봐요. 근데 장윤정 씨 응? 역시나 신은 공평한 건 왜요? 노래 들으실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라. 박현빈 샤방샤방. 신은 참 공평하죠.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시에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